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드라큘라스 라이브러리, 드라큘라의 도서관 금방 돌아왔죠? 하다 보니까 역시 이건 인간이 손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구나 느껴버렸어요. 뜻밖의 매크로. 그냥 미친 듯이 해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틀릴 거 걱정할 필요도 없고, 뭐 이거 손으로 할수 있는데, 띠용띠용 소리만 나고, 뭐 콤보가 터진다고 막 화끈하게 막 콤보, 엑셀런트 뭐 이런 거 터지는 것도 아니고,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미친 듯이 움직여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2초에 한 번씩 움직이게 만든 이유는 좀 2초에 한 번씩 하면은 콤보가 좀 터지지 않을까 해서. 미친 듯이 움직이면 하나만 없어지고 하나만 없어지고, 그래서 콤보가 아예 안 터지더라고요. 그림이 직선밖에 안 나오는데 이게 드래그가 되는 게 표시가 안 되더라고. 너무 빨리 드래그를 해서 그런지. 그래도 인식은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컴퓨터가 게임을 하는 거죠. 사람은 구경하고 잉여. 제가 매크로 만들어 놓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려고 놔뒀는데 보고 있기도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주말을 맞이해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카이넷의 시작이죠. 컴퓨터가 알아서 게임하고,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까 컴퓨터에서 자리를 뺏기는 거죠. 내 컴퓨터를 누가 쓰고 있어? 내가 만든 매크로가. 완전 황당한 일이 이게 지금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지금 제 컴퓨터에서 매크로가 3개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메인에서는 이거 돌아가고 있고, 녹화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저기 VMware가 2개, 가상 버추얼 머신이 2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는 표창 키우기, 하나는 성 키우기. 뭐야, 작업장이야? 뭐야 이거? 아, 빨리 표창 키우기가 끝나야지. 지금 이거 사실 그 매크로 2개 백그라운드에 돌리는 것도 CPU가 헉헉 돼가지고 뭐 제대로 된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싸구려 게임, 마탱이 간 게임만 하고 있는데, 메모리 잡아먹는 게임 많이 못하고, 문명 6 업데이트 돼가지고 문명도 하고 싶은데, 운명을 하면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다 버벅버벅버벅버벅거려서 하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것까지 매크로 돌려놓으면 내 컴퓨터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매크로 돌려놓고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매크로가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네. 자, 여러분 컴퓨터 너무 게임 많이 하지 마시고요. 게임은 매크로한테 맡기고, 여러분은 평소에 미뤄놨던 공부도 하시고, 책도 읽고, 마음의 양식도 쌓고, 명상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쵸? 매크로는 우리의 친구예요. 세상에 닿을 뻔했네. 2초 너무 느린가? 이제 레벨이 올라가서 그런지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서 2초가 조금 느린가 봐요. 한 1.5초 정도로 해줄까? 그리고 나서 한참 돌아왔다 와가지고 진행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아주 금방 현자 타임이 오네요. 330원 주고 제가 사서 망정이지, 이거 3300원 주고 사신 분들은 크게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흥미롭긴 한데, 잠깐 흥미로웠을 뿐, 뭐 아무런 챌린지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게 여기 뭐 그었는데 화면에 지금 뭐 없는 게 있다 그럼 막 감점되고 점수 에너지 깎이고 막 이랬으면은, 아니면 조금 더한칸더 빨리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보고서 하느라고 그나마 사람이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는데, 이건 뭐 페널티도 없고 그냥 미친 듯이 그으면 되잖아요. 눈 감고도 할수 있어요. 농담 아니라 눈 감고 순서대로 그으면 되는 거야. 지금 매크로가 그걸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눈 감고 긋는데 아주 얜 정확하게 됐죠. 어쨌든 뜻밖의 매크로 공작서 만나보셨고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한 두어 시간만 켜놓으면 끝까지 깨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이런 생로가다를 수십 시간을 만들어 놓진 않았겠지? 무한 모드도 아니고 레벨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다 깨면은 제가 리플 달아드릴게요. 몇 레벨까지 있었다고. 중간에 너무 지겨우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 써야 되니까. 내 컴퓨터를 스카이넷이 장악했어. 이거 어떻게 해?
어쨌든 헛소리님 하나고 뜻밖의 매크로 드라큘러스 라이브러리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떤 의견이나 요청이나 다 받아드립니다. 그러면은 허심탄회하게 리플 달아주세요. 안녕히 계세요.